히브오서 2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히무네오서 2장 1절로 4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네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의 억매인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리함이라. 여러분,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할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여러분이 예 소수, 소수지만 큰일을 행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통해서 뜻을 펼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사람들을 출료굽 시켰고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다윗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신본주의 왕국으로 예,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인류의 구속 화력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는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아시는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로 합니다. 예, 그 발강가에, 바벨로 포르로 있는 그 발강가에 있는 에스게릭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에스게릭을 통해 마른 뼈들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수가 성지되면 막 터져 나가는 그런 것을 환상으로 보기하시는그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기가 그 발강가요, 트레그 뿔기나면, 여기가 예, 갈릴리 바닷가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안 만나면 비리비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갑자기 막 취미는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데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데 따라 사랑하는 데하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찾는 그한 사람이 되주지 않을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 따라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대요. 예, 역대 16장 9절에 보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 주님이 찾는그 사람,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 주님의 눈에 발견될 것 같습니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의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사랑성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타수를 이끄는 소수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예. 바다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3%의 소금만 있으면 바닷물 전체가 짠맛을 냅니다. 바다 생물들이 서식하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도 초한자로만 있으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빛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금으로 부르시고 빛으로 부르셨어. 우리는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파라는 빛이 되어야 돼요. 예 마토 5장 13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발필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한레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소금은 부족하지도 않고 지나치지도 않은 적절한 균형에서 최고의 맛을 냅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면 짜고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겁죠 그래서 소금의 지혜는 균형에 있습니다 균형이란 중도를 말하는데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것이 균형이죠 소금은 음식에 들어가서 음식의 맛을 더욱더 맛있게 변화시키죠 소금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 그래서 소금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소금은 남을 위해 자신을 녹이고 빛은 남을 위해 자신을 태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이게 말씀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녹여야 돼요. 태워야 돼요. 예, 네, 마태복장 1 3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이게 아무 쓸데서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필뿐이라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할렐루야.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아래 두지 않으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소금같이 살기로 합니다 빛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어둠이 제 아무리 물밀듯이 밀려온다 해도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고 권위있는 존재감으로 어둠을 물리칩니다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탈 권위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 예, 현대 많은 사람들은요, 권위주의라는 그말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권위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예, 지금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스승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지금요, 지도자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봅니다 가정에서는 아빠가 권위가 있어야 그 가정이 바로 서가는 거고 사회에서는 대표자가 바로 서야 서가는 거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바로 서야 서가는 거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바로 서야 서가는 건데 이런 탈권위주의 시대에 다 지금 너도 나도 다 달라서 다 각자 뿌리 뿌리 흩어져서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돼서 움직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되라 그랬거든요. 다그다 네. 남을 낯띄어기고하나가돼서합력하여서로 이루라 그랬거든요. 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부모, 지도자, 스승, 목사 밑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했죠. 그 동안에 이 과거에 많은 경우에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들이 남용했어요. 에너지를 남용하고 오용하면 공포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예, 진정한 질서는 무너지고 가식의 질서가 막 생기게 되죠. 권용을 남용해서 권위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권위주의에 대한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온 세계를 무질서와 혼돈에 빠뜨렸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권위의 잘못된 사용, 남용. 이것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나죠. 권위적인 지도자는 공격적이고 공간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을 필요에만 집중하고 그리고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권위는 잘 사용하면 질서를 세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잘못 사용하면, 오용하면 권위 있는 사람들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러므로 권위의 남용을 막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권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 건강한 구조로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혼란 속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때의 막이는 온갖 방법을 총 동원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영혼을 공격해서 예, 무질서 속에서 무분별한 삶을 살다가 결국 파멸의 길로 가도록 유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 질서란 사전적 의미는 뭐냐? 사물들의 규칙적인 배치나 배열 또는 그 원칙. 또 일정한 범위 안에서의 그런 일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 하나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리라 간주되는 차례나 절차 등을 말합니다. 질서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역사의 배후에 어둠의 영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음을 간파해야 됩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13세 이상 국민의 과반이 예,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13세 이상 우리 땅만 해도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결혼이 선택과목이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야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4 8 1예요 그런데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6.4%래요. 절반을 넘는데요. 소름 끼치잖아요. 도대체 의식구조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 됐는지, 야 저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때하고 요즘 젊은 시대의 애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님 말씀으로 단녀를 가르쳐야 돼. 아, 네. 세상이 이렇게 험하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합니다. 혼합주의를 세련된 지성이라고 믿습니다. 부도덕한 방법이라도 돈만 벌수 있다면 그건 노동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새 창조의 영으로 혼돈 속에 질서를 잡고 죽음 속에 생명을 풀어넣으며 절망 속에 소망을 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는 삶을 살아야 됩니 문제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더 악을 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지. 왜 그럴까? 우리는 먼저 우리 내면의 질서부터 바로 잡아야 돼. 속 사람의 질서, 마음의 질서, 생각의 질서, 언어의 질서를 바로 잡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서 영이문이 열렸지만. 내면 세계를 비우고 정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몰상식한 행동을 할수 있고 더욱더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회치한 무덤을 제껴버리면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보던 더러운 것이 더 나와. 이 과정 내면의 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오히려 더사단의 도구가 돼서 쓰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식 밖에서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살아 안더라 살아 나더라. 진짜 너는 네 겉사람이 아니라 네 속사람이야. 속사람을 새롭게 해봐. 속사람을 변화시켜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빛이 딱 들어갔죠? 그러면 깊이 숨어있던 이 죄성이 빛을 받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지저분하고 악한 영들, 악이 막뒤 얽혀서 생각과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면 세계에 질서를 세우지 못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심각하게 예, 몰상식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면 세계를 비우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둠을 벌어내고 빛으로 채워야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생생의 강으로 채움 받아야 됩니다. 질스잡힌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분별이 정확하며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라. 여기서 받으라는 할수 없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은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결국에는 승리하기 때문이죠. 내년 세계 질서를 이루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로 세워져서 예, 세상의 질서를 바로 잡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로 우뚝 서시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세계 안에서 살고 있어요. 빛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죄성이 막 살아나죠. 생각과 마음을 점령해요. 어둠이.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확 드리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내면 세계를 비우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채워야 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생수의 강으로 채운 받아야 돼요. 아, 네. 할렐루야! 네, 질서 잡힌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분별이 정확하며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우리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세의 성도들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열등감에 빠져서 싸움을 포기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자기의 의에 토치돼서 공로의식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 세 번째, 만족을 모르는 탐심으로 욕심을 부리며 분별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강한 군사는 은혜로 이 모든 마귀의 전략을 다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에 강한 군사는 은혜로 이 모든 마귀의 전략을 이겨냅니다. 물리칩니다. 은혜 안에 강한 군사는요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런 자신감과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군사는 모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로를 앞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욕심에서 벗어나 완전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연약해 보여, 그래도 속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뢰로 단단한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외유내강이 돼야 돼. 얼굴은 부드럽지만 내면은 그리스도의 판석 위에 굳게 서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 강한 군사가 되어 은혜로 모든 마귀의 공격을 물리치는, 예, 그리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스 6장 10절로 11절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거래해주고 마귀의 강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아멘. 아멘. 사도바울도 비리비리 했어요. 예수민 사람을 막 잡아다 가던 그 일이 전문이었잖아요. 근데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담임 스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싹 바뀌었죠. 오늘 우리 바뀌어야 돼. 로마서 12장 2절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는 또 다른 좋은 병사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병사가 됐다고 그거로 끝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다른 좋은 병사를 세워야 돼. 오늘 포문 이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포문에서 부탁하라는 것은 예, 어떻게 해요? 위탁하다, 세우다, 할렐루야, 옆에 세우다, 위탁하다라는 뜻인데, 사실 복음은 위탁과 의뢰의 전승으로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리스도교의 진리, 진리를 부탁하는 일이 함부로 또는 아무에게나...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티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그러니까 이 일도 제자를 재양상하는데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 아무한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면 신실한 사람들, 믿음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뜻합니다. 즉 진리를 무분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직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수시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직한 사람들이 돼야 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나가서 가르쳐야 돼. 예,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는 자기 혼자 살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들을 좋은 병사로 세워나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초점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4절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이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멋진 건물을 짓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이 좋은 병사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제가 교회를 지으려고 밥 먹었으면 교회에 수도 없이 졌겠죠 23년 동안. 아무 대학 없이 혼자 막 미친 듯이 풍요 다니면서 제자 양성하고,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줬어요. 그런데요, 내게 감동은 뭐야? 교회 건물은 돈만 있으면 세우지만, 사람 건물은 돈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만한 인대와 시간,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건물 을 세우려고 참 부더니 애를 쓰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건물 세우는 것보다는 사람 건물 세우는 것.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진리로 계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병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면요, 그한 사람이 또 다른 병사를 예,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D.M.D 같은 사람 한 명만, 이순신 같은 사람 한 명만 여기서 나와도 세계가 출렁 출렁 흔들립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모두 함께 받아야 돼. 예, 군인은 잘 닦인 구두를 신으며 멋진 군복을 입으며 폼나게 다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군인은 훈련으로 인해서 구두가 진흙에 파묻히고 옷이 가시와 숲 속에서 둥글면서 구겨지고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군인은 전투를 준비하거나 전투에 예, 투입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느긋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전쟁으로 인한 긴장과 두려움, 상처와 아픔, 실패가 늘 따라오는 것이 군인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의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살수 없어 항상 긴장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영적 전쟁터잖아 영적 전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돼 왜? 사단은 우는 사다같이들어면며 삼키를 잘 찾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고통과 상처받는 거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러잖아 세 번째로 할렐루야 고통은 이미 예견된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과 세상 나라의 법 안에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몸은 세상 나라의 법 안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의 법 안에 살아 그렇기 때문에 죄의 분석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날마다 씨름해야 하는 이영적 전쟁은 만만치가 않다는 거죠 더러운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한 전쟁은 아주 치열합니다 기문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뜨거운 불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듯이 고난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볼 때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게 돼요 고난 앞에 우리 믿음의 성적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 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서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당자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을 받으라에 해당하는 받으라 할수 없이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받는 것 이런그리스를 위해 받는 고라는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인하여 나로 말며마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아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마태복장 11절로 12절 말씀했어요 여러분 좋은 병사는 고난도 함께 받지만 나쁜 병사는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죠 좋은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에, 예, 간판하고 놀라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좋아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좋은 병사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갑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고난의 길이라도, 죽음의 길이라도 함께 갑니다. 참으로 좋은 병사는 존경과 모두 다 권세 주님 앞에 있다고. 주님 받으시옵소서. 멸시천대 집장은 내가두고 갑니다. 그러면 따라갑니다. 참으로 좋은 병사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 생명을 걸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은 좋은 병사입니까? 나쁜 병사입니까? 나쁜 병사는 현실적인 그런 이익에만 매달리며 당장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네, 내게 유익이 무언가 생각하지만 좋은 병사는 예수님을 따르며 천국을 바라보기에 무엇을 버릴까? 이걸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무엇을 하는 게 드릴까? 이것을 어떻게 사랑할까? 무엇을 내려놓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전쟁이라는 고난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고난을 함께하겠다고 자처하는 것이 군인이죠. 예수의 좋은 병사는 뭡니까? 한 나라 정치를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까지 걸게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를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 길을 따라가는 좋은 병사가 돼야 돼요. 예, 사도 바울은 모든 걸다배설물을기고 첫대를 향한 달력하잖아요. 그리고 또네 번째, 그리스도 에서의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기적으서 2장 4절에 보니까 병사로 복무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얽매인다라는 말은 사람이 일에 구속되어 부단스러운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무엇인가 얽매인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의자하고그 무엇에 구속된 상태에서 자유를 상실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얽매여 있는 대상은 자신의 인생을 기반으로 삼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은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우상으로 삼는 것들의 노예가 돼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100%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표절량에 달려갑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라고 해서 가정을 돌보지 말라, 건강을 돌보지 말라, 오직 예배만 드려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는 말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와 생활의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합니다. 이 병사로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병사로 모집해 놨어. 야, 근데. 병사라고 대대다 놨더니 비리비리 해가지고 육신의 종류 안목게 되면 이생의 장을 다쫓아다에에 하다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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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배가고 있네. 이걸 어떻게 보면 좋습니까? 걱정만 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 나부터 병사가 돼야 돼. 주당 천명, 만명, 십만명.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일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긴급한 일, 중요한 일, 긴급하고 중요한 일,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유괴숙한 사람은 늘 긴급한 일에 쫓아다닙니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저런 자신의 그런 사정에 끌려다니면서 늘 긴급한 일로 인해서 허둥지둥됩니다. 지금 당장에 묶여 살면 육신의 정도 안목의 정면이 생의 자랑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당장 전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걸 찾아가야 돼요.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 사람이 더해주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에게 중요한 일은 자신을 병사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역동적으로, 열정적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사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해야 돼요. 상급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아서 주의 일을 사모합니다. 10장 그런데 라서 10장 30절 그런 데 너희가 먹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됩시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성 혁명을 일으키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됩시다 네. 이 혼란하고 악한 세상에서 성도는 더 이상 예 유약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강한 병사 다른 좋은 병사를 세우는 병사 고난도 함께하는 병사 자기 세을 얽매이지 않는 병사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병사가 돼야 돼. 아, 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능력을 충분히 받고 한 사람이 천 명을 떠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의 분사 되어 용맹스럽게 우리 나갑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둔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대 동기나요 분발하여 싸우세